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 잘 해보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잖아요. 친구에게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다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또 민수예요. 민수야, 있잖아. 왜?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 내가 요즘에 공부 때문에 좀 고민이 많거든. 혹시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줄 수 있어?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는 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친구 고민 들어주는 게 쉬운 부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도하면 어떨까 생각이 됐고. 두 번째는 선생님께 하는 부탁인데요. 사실 이건 이제 부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것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결석이 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워낙에 이제 하는 부탁의 내용인데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께 갔어요. 저기요,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뭐 부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 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할 때, 높임말을 쓰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뭐, 이 중요한 집안일이 있어 수업에 못 나오는데, 이거 뭐 다음 주다. 그럼 다음 주에요. 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오빠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뭐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먼 곳에서 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다. 그래서 뭐 어떤 곳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오빠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호치민 있는데 뭐 하노이에서 결혼을 해서 그러는데요. 결혼식이 뭐 하노이에서 오빠 결혼식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다음 주에 수업을 못올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그것을 결석 처리 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100점짜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번 시간에 배운 그 부탁하기. 다음 표현들을 좀 많이 쓴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잊었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문법으로는, 을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수 있어요?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뭐 결석 처리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발표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제 얘기 좀 들어줄래요? 발표 순서를 좀 바꿔줄래요? 그죠? 제가 학교에 못 나오는데 출석 처리를 잘 해주실래요?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을래요는 너무 비격식적인 표현이라서 뭐뭐 하시겠습니까?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하기 전에 먼저 미리 양해를 구하는 표현으로는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부탁이라는 게 워낙에 부담이 큰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내 부탁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유를 이야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주면 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냥 결석할 때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훨씬 더 그런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 전에 분위기 만드는 걸로 저기요, 있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좀할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아니면 부탁을 할 거니까 너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요청하기 세 번째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